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 이 조국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모두 3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32만 9,044명이었습니다. 자, 총 관객 수가 32만 명이 넘었는데 그때 조국 영화가 심야 새벽 시간에 모두 199차례나 전석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순위 조작 의혹이다 하는 겁니다. 순위 조작. 그 새벽 시간에 누가 이 조국 영화를 보러 갈까? 그것도 199차례나. 자, 그런데 지금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범죄도시 3. 자, 여기에 마동석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범죄도시 3도 단 3차례에 걸쳐서 심야 새벽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 1,000만보다 훨씬 못 미치는 이 조국 영화가 199차례나 매진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32만 명 관객이다 하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다, 조작된 거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좌파 진영의 인물들 영화는 문재인 영화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폭망했다는 걸알수 있는데 누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러 갔을까? 그러니까 조국을 구해주기 위해서, 조국이 억울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또는 조국에 대한 조국이 여전히 인기가 많고 지지도 높다 하는 것을 이 영화 숫자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조국을 구해내려고 한 영화 작전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의 경우도 단 3차례밖에 없는 걸 비교해 봤을 때 명백하게 이게 조작된 의혹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성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진흥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그대가 조국이라는 이 영화의 상영 기간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였습니다. 5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심야와 새벽 시간 상영 횟수는 총 577회였습니다. 그중에 199회가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57회 중에 199회가 전석 매진했다는 겁니다. 자, 이 조국 영화는 이 조국이 장관, 법무부 장관 취임과 검찰 수사, 그리고 부인 정경심의 재판 등을 기록했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부부를 지지해온 목소리를 내온 사람들이 대거 출연해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5월달에 개봉해서 총 관객 수가 32만 9,044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조국 영화는 일반 시간 전체 상영 횟수는 1,605회이고 이 중에 전석 매진 사례는 406회입니다. 심야 새벽 시간 전석 매진 비율은 34%입니다. 자, 일반 시간의 전석 매진 비율이 3.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심야 새벽 시간의 관객 수는 62,504명으로 전체 관객 수의 약 18.9%입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에 이 조국 영화를 보러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니면 이 심야 시간에 그야말로 딴 사람이 안 보니까 조작하기 쉬우니까 이때 조작했다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거고. 자, 영진이는 영화 관람객 수 부풀리기 등의 유령 상영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지적에 이어지면서 2022년 12월부터 심야 새벽 시간대 좌석 판매율이 90% 이상인 영화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6개월간 국내에서 상영된 모든 영화를 합친 사례보다 조국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영진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 22일까지 이 심야 시간 또 새벽 시간대 전석 매진된 사례는 109건이었습니다. 자, 109건에 비해서 이 조국은 199건이라고 하니까 훨씬 많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내 상영된 모든 영화를 합친 것보다 조국 영화가 더 많다는 겁니다. 심야 시간에 또 새벽 시간에 매진된 사례가. 자, 그래서 문재인의 퇴임 후에 일상을 담은 영화 문재인입니다라는 이 영화도 지난 5월달에 개봉해서 지난 7월 7일까지 심야 새벽 시간에 32번 상영됐습니다. 전석 매진 사례는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전석 매진 한 차례도 없었는데 조국을 본 영화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매진 사례가 많았다는 것, 이게 대표적으로 조작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상영관 크기는 차이는 있었지만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3의 경우도 지난 6일까지 심야 새벽 시간 모두 3,471회 상영이 됐고 단 3차례 전석 매진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국 영화의 경우는 100석에서 200석 규모 상영관에서 상영이 됐고, 그리고 범죄도시 3는 200석에서 300석 규모의 상영관에서 상영됐다 하는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6월 1일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새벽 2시 30분 상영된 거대가 조국 341석이 전석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30분에 조국 영화를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 341석이 다 매진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작됐다 하고 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거대가 조국 배급사인 N9 필름 측에 이와 관련된 입장을 언론사가 수차례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자, 이 N9 필름의 정상진 대표는 지난달 관객수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크라우디 펀딩을 통해서 많은 분이 좌석 후원을 해주셨다. 자, 이분들의 후원금은 상영관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 후원인을 위한 시사 상영의 경우 관람 환경이 좋지 않은 좌석은 배급사에서 지불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한 사람들의 관람 환경이 좋지 않은 좌석, 그러니까 저 구석에 뭐 후미진 곳에 있는 그 좌석에 대해서는 배급사에서 지불 대신 돈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작 행거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김성수 의원은 최근에 천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3조차 심야 새벽 시간에 단 세 차례 매진됐을 뿐인데 영화관 좌석 특성상 자 1, 2칸이라도 비는 곳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관람객이 범죄도시3의 3%에 불과한 자 조국 영화가 심야 시간 상영의 34%가 전석 매진이라는 점, 자 관객 수 조작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관객수 조작 등의 부정행위는 영화 생태계를 교란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따라서 수사기관 등의 관계기관이 사실관계를 맹맹백백하게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국은 딸의 이 아들 뭐 입시 관련해서 서류를 조작했다 하는 건데, 이 영화도 조작해가지고 그래서 조국 영화를 많이 봤다. 조국이 지지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조국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 요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거다니까. 정말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정말 가짜가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괴담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틀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전 양평군수,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전 양평군수가 거기 3,000평이 땅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거기 올려놨구나. 아니면 김부겸 전 총리가 거기 땅을 갖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어. 자, 그들이 주장하고 있던 것들은 다 파보면 다 자기들의 문제다. 아,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닐까. 마찬가지로 조국도 관객들이 영화를 많이 보고 그래서 조국이 억울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도 조작한 것 아니었을까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과 관련된 것. 자, 거짓이 아닌 것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